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창과 탭, 그리고 그룹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크롬 브라우저의 창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탭을 포함한 하나의 브라우저 윈도우를 말합니다. 한 개의 크롬 브라우저 창에는 여러 개의 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각각을 탭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한 브라우저 창에서 여러 개의 탭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.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탭 고정 기능입니다. 브라우저 탭 고정 기능은 한 개의 브라우저 창에 여러 개의 탭을 열었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할 탭을 브라우저 왼쪽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입니다. 탭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고정하기 원하는 탭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고 고정을 누릅니다. 해당 탭이 다른 탭들의 왼쪽에 고정되어 있어 더 많은 탭이 열리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탭들을 고정해서 정보 검색 작업으로 많은 탭이 열려 있더라도 빠르게 업무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정 기능을 사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탭을 세 창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. 일을 하다 보면 수십 개의 탭을 한 개의 창에 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해당 페이지를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탭을 닫지는 못하고 새로운 탭을 계속해서 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이전에 보았던 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려면 탭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다시 검색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이럴 때 탭을 새로운 창으로 이동하거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창에 탭을 옮길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창으로 탭을 옮기기 위해서는 탭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고 탭을 새 창으로 이동을 누릅니다. 이미 다른 창이 있는 경우에는 탭을 새 창으로 이동 대신 탭을 다른 창으로 이동을 선택하고 새 창으로 보내거나 기존에 열려 있는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비슷한 업무나 용도의 탭들을 하나의 창으로 묶게 되면 관련 있는 자료들을 찾기 쉽고 해당 업무나 작업이 끝나면 탭을 하나씩 닫는 대신 창 전체를 한 번에 닫으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한결 간단해지겠죠? 다음으로는 여러 탭을 한꺼번에 닫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우측 탭 닫기와 다른 탭 닫기가 있는데 우측 탭 닫기를 사용하면 현재 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탭을 한꺼번에 닫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전체 창을 닫을 수 없는데 검색하느라 열린 여러 개의 탭을 효과적으로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. 다른 탭 닫기를 누르게 되면 현재 창에서 현재 탭만 빼고 나머지 탭을 모두 닫아주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닫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룹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의 크롬 창에서도 여러 탭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 여러 탭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화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그룹의 탭 추가를 누르고 필요하다면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색상을 지정해서 그룹을 생성합니다. 저는 업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생성했는데 그룹 이름 입력은 옵션이고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룹은 생성이 가능하지만 잘 구분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탭들을 하나로 묶어 브라우저 탭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창과 탭, 그리고 고정 기능, 그룹핑하는 기능 등 소소하지만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